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여천 NCC 3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관계 기관들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긴급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국과수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고 60여 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여수산단 입주업체인 여천 NCC 3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요인 가운데 하나로 콘크리트 품질 문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광주의 양질의 골재가 균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골재 수급 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개 층이 겹겹이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사고 현장. 철근의 콘크리트가 전혀 묻지 않아 마치 가시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동발이 무단 해체, 콘크리트 양생 미흡과 더불어 콘크리트 품질 불량도 추정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건축 구조한 사람들로서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철근의 정착 길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었을 때 특히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가 난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골재 업계에선 예견된 사태였다고 말합니다. 레미콘 구성 재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골재의 공급 여건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광주의 경우 주변 지역인 함평이나 영광, 고창 등에서 흙성분인 토분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한 모래가 만성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토분이 많은 모래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질 좋은 바다 골재를 목포에서 공급받았지만 환경 보호 정책의 영향으로 공급이 끊겼고 산림 골재도 산지 보호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제한적입니다. 시멘트와 물, 혼화재 등 다른 재료들을 적절하게 섞어주면 강도 높은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지만 관리 부실 또는 원가 부담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모래는 함평이나 장성 쪽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토분과 섞인 모래이기 때문에 그 토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설비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결국 양질의 골재가 수요에 맞게 채취원별로 균형적으로 공급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자재를 전담하는 일원화된 통합부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산림골재는 산림청이, 바다골재는 해양수산부가 맡는 등 관할 부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골재 허가와 채취, 가공과 유통 등 전반을 관할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환경보호는 물론 건설과 안전의 관점도 골재 수급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골재 공급량 허위 기재나 누락에 따르는 제재도 강화해 골재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담 부서를 만들게 되면 이를 통해서 골재의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양질의 골재를 공급을 할수 있는 환경을 보다 더잘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콘크리트로 새 건물과 도로, 다리를 짓는 행위는 앞으로도 무수히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공급 여건은 어렵다면 품질 불량한 골재가 유통되기 쉽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건설 기초 재료인 골재를 공급하는 체계부터 보다 섬세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가 났던 재개발 지역에서 시공사 교체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잇단 사고로 현대산업 개발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고 시공의 품질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자 수습 이후 광주시와 붕괴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현대산업 개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학동 참사. 학동 재개발 지역에서 참사 이후엔 없었던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교체 요구가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이후 처음 나왔습니다.
조합은 잇따른 대형 사고로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졌고 화정동 붕괴 사고에서 제기된 부실 시공 의혹의 피해자가 자신들이 될 수도 있다며 시공사 교체 요구에 대한 답변을 현대산업개발에 요청했습니다. 심지어는 입주도 하지 않겠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저분들 사이에서 나오고 얼른 다른 업체를 시공사를 구하든지 어쩌든지 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또 다른 사업장인 광주 우남 3단지 재건축 조합도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할지 묻는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와 정치권이 현대산업개발의 면허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실종된 피해자 수습 이후 현대산업개발 퇴출 요구가 커지고 있고 현장 텐트에 남은 가족들도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후 처리 부분 맨날 약속만 말로만 하기 하고 그 뒤로 가면 저희가 이 자리 떠나면 또 뻔한 결과거든요. 광주에서 연이은 대형 참사로 현대산업개발의 설 자리가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반영돼 지난 한 해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은 재작년과 비교해 4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16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방이 지상파 최초로 여야 대선 후보의 지방자치에 관한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을 기획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한 가지 주제만을 놓고 대선 후보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건데요.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의 해법과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오늘 만나볼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뿌리 내리지 못한 데는 무엇보다 중앙정부나 관료의 경직된 자세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다 혹시 맡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전국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장악하려는 그런 과거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등 지방자치의 개선이 필요하고 다양성에 기초한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화 그리고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것이 결국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길이다. 또 230개가 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단 네 곳만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다면서 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과 교육투자 등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로 만든 충청권이 지금은 중부수도권이 돼버렸다면서 남부권에 독자적인 정보와 사람의 흐름이 가능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자적인 행정권을 가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굳이 중부권,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고 할 수 있지만. 성남시와 경기도 수장으로 11년 동안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이 후보는 후보 모두가 지방자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리더의 용기와 실력이라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도자의 결단력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 같습니다. 네.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고 표가 좀 떨어지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낼 용기가 있느냐. 네. 저는 그럴 자신은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 안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60세 이상과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 집중관리군을 모니터링하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을 24곳에서 27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관리군을 위한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는 지난 10일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1일 확진자 5,000명까지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1,390명, 전남 7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농가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는 농림부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우유업체가 낙농가로부터 일정량을 사들여야 하는 쿼터, 즉 의무 매입량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마시는 우유와 가공용 우유를 나누되 쿼터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협회는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낙농인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나비우 거부 운동과 준법 투쟁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